네,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벌에 쏘여가지고요. 한쪽 눈이 부었고요. 지금 가만있어 봐. 내가 뭘 해야 되지? 잠깐만, 지금 너구리, 아니, 부엉이 문 닫았나? 부엉이 아직도 하네요. 새로운 생명체를 좀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가만있어 보자. 해야 될게 너굴 마을 일이나 좀 해볼까요? 바위를 두들겨보고, 그 다음에 목재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DIY는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 돌, 세개 이거 만들까? 돌스툴 한번 만들어 보자. 계속 두들기면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마일리지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지나갔다. 뭐야, 이거. 보자. 자, 잡았다. 그럼 지네가 잡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면서 주머니 나왔네요. 와, 진짜 재밌다. 별거 다 나오네. 이거 자기가 원하는 걸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이고, 아이고. 허스윙. 일단 돌스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래, 돌스툴. 이거 만들어서, 일단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들어서.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배치를 어디다 갈까? 뭔가 맥락이 있어야지, 그죠? 여기다가 하나 해주자. 공장에 물건을 붙일 수 없대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두자. 제가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할때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 뭐지? 밤에는 문 닫았던 것 같은데 여기는 여네요. 아이리스한테 안부나 묻고 갈까요? 들어갈 수 있네. 아이리스네 집 어떻게 꾸며나 볼까 한번? 자나? 아이리스야. 아니야, 벌에 쏘였어. 안녕, 잘 자. 자, 어이구, 귀엽게 인사해 주네요. 가만있어 봐, 내가 뭘 하는지, 목표가, 항상 목표에 익숙한 삶을 살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놉시다. 나무도 흔들어 보고, 저기 타란틸라 잡아야지. 저거 되게 비싸대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타란툴라는요, 전혀 절대 저한테 친화적이지 않아요. 아이고, 아 기절했다. 독에 쏘였습니다. 타란툴라 잡기 힘드네. 근데 왜 타란툴라가 살까요? 누가 저건가? 방생한 건가? 그다음에 가스바. 자. 지금 목표가 뭐가 있었지? 말지. 돌 두들겨 보자. 돌 두들기. 돌아 어딨니? 하여튼 개똥도 약에 쓸림 없다고 돌또 찾으면 없어요. 아, 저게야. 나뭇가지 많이 모아야 돼. 저거 사야 돼. 저거 해야 돼요. 지금 낚싯대가 없어가지고. 낚싯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60대를 만들어야지. 또 돌덩어리가 돌을 찾아서 있다. 와, 점토 나왔다. 와. 우리 점토 오카리나 만듭시다. 오카리나 만들고 노글 마일리지. 오케이, 게트. 마일리지 시스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목표가 생기잖아. 이건 뭐야? 과일 매입? 필요없는 물건 삽니다. 잡초를 뽑아서 섬을 깨끗하게. 잡초 20개. 큰잎 베스. 너는 왜 안 자니? 자꾸 너는 왜 나한테 명령형으로. 괜찮아, 같은 이웃이니까 용서해 주겠어. 자, 어? 소라게다. 잡아야지. 어? 사라졌네. 어디 갔어? 일단 오카리나 한번 만들어서 불어볼까요? 여러분, 오카리나 만들죠. 그래서 일단 뭘 만들려면 물고기 떡밥. 떡밥도 하나 해보자. 바지락. 떡밥은 갯바위에서, 그쵸? 그거 할 때, 감성돔 낚시할 때 많이 만드는데. 좀 더 깨졌다. 오카리나 짜잔. 오카리나 한번 불어보자.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낚싯대. 방금 만들었죠? 주머니 없네. 오카리나. 오카리나 불어보자. 오카리나. 어? 들리지. 연주하나? 버튼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지금? 뭐 뽑았죠 지금? 소박. 여기다가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 하자. 여기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조금 낚시 좀 하고, 물고기 떡밥 어떻게 쓰는 거지? 버리기. 오, 나왔다. 뭔가. 큰 게 나왔어. 뭔가 큰 물고기 나왔어. 아! 야, 가자미. 오케이. 다음에 작은 것도 한 마리 잡지 뭐. 갔나? 큰잎베스를 잡아야 마일리지 줬었죠? 아까 전에 큰잎베스 잡으러 가야지. 아, 이거 보기 흉하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거 피아노 있었어. 보기 흉해. 아, 도구는 이걸로 꺼내지 말고 그냥 그걸로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그죠? 이렇게 훨씬 빠르네. 이게 빨라. 아, 이렇게 멍청하게 계속 그렇게 해놨겠네. 자, 큰잎 베스 물어라. 짜잔. 붕어다. 붕어 잡았다고 좋아하냐?
왠지 크니 베스는 클 것 같은데. 짠, 이쪽으로 받아오. 와, 여기 삼각강이네. 그죠? 삼각강이다, 여기가. 우리끼리 만나는 곳이네. 돌도 넣어놔야지.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죠? 혹시 흔들면? 흔들면 뭐 나오려나? 나무는요, 일단 많이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구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와, 크다! 멀쩡이다. 짠! 봐라! 못하다, 봤다. 큰 이패스! 짜잔! 맞았다. 야하하. 이거 잡으면요, 저거 줘요. 녹을 마을 일리지. 아까 전에 위에 있었죠? 게트! 가자. 계속 새로운 과제가 생기네. 과일나무 묘목 심기. 이것도 해봐야지, 나중에.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저기, 진짜, 마일리지 프로젝트. 또 있다. 다 팔아야지. 와, 낚시 성공률이 꽤 높네. 옐로우 퍼치. 짜자자자자자자. 이것도 다 주워주면 좋죠. 줍고, 돌도 줍고, 잡초도 좀 뽑고, 아까 잡초 20개 뽑으면 뭐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뽑았냐? 14개. 6개만 더 뽑으면 된다. 아, 여러분, 인벤토리 많아지니까 되게 편하다. 여러분, 진짜. 아, 여기, 옷은 여기서 갈아입을 수 있겠구나. 곰돌이 셔츠. 어? 양말 갈아신어야지. 별로 티가 안 났는데? 네? 반다나. 데님 바지.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건가? 무엇을 벗을까요? 벗으면 안 되지. 정말 입을래. 착용하기. 벗었던 거였어요. 그치, 그 다음에 레스바. 어, 얘 아직도 안 갔네. 존이 왜 안 갔어? 야, 너 아무래도 이 불쌍하다. 불쌍하다. 일식 당했어. 일식. 어, 이번에 안 놓친다. 자. 기다려! 가지마! 아, 사라졌어, 그때. 아,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가만있어 봐. 이렇게 해서 잠자리채랑 이거를 이렇게 같이 놓는 거야. 이런 건 유산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아, 지내는 필요 없어. 좀 자랑하기는 뭐야, 이거. 자. 짜잔, 여러분. 봤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스 봐. 금방 바뀌려나? 아, 욕하리나 봐요. 하나, 둘.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거스 봐. 아닌가?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는 것 같지? 그죠? 뭔가 빨리 필요할 때. 낚싯대와 여인은 빨리 꺼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딱 꺼내면.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배치해 놓으면요. 아래 십자키로 할 수 있네요. 예. 네. 참고로 하시고요. 건너가자. 여기서도 잡초를 좀 뽑아주고. 여러분, 저기 별도 좀 보시죠. 별. 보이시나요? 별. 와, 달. 이 저 달도 저건가? 현실 그대로 반영하는 건가? 모르겠네. 새로 잡은 동물들이 얼마나 되나? 오, 많다. 노랑나비, 호랑나비, 물고기. 고기도 종류가 많네. 또 소라 아니야? 어, 거의 가득 찼어요. 팔 거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자, 근데 그 전에 잡초를 그럼 20개를 팔아야 돼. 27개나 되네. 일단 와, 이 섬은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다 한번. 그쵸? 내일 와서 하도록 하고. 팔 수 있는 거 팔까요? 어, 저기. 한 마리 더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치. 그치. 어? 뭐야, 이거 처음이다. 황어래, 황어. 뚜두두두. 물고기 박사가 되어보자. 아, 마일리지 받았다. 자, 여기 아직도 영업하나? 어, 닫았어. 아, 들어갈 수 있구나. 곰돌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 다 했다, 이제. 물건 안 받나? 다방은 다 잡았고, 가자미는 그거였던 것 같아. 그 다음에 크니베스 얘네들은 다 팔아도 되고, 얘는 받다 줘야 되고, 붕어도 주고, 얘는 지내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팔고, 사과도 팔자. 그리고 붕어도 팔고, 돌은 뭐 팔지 말고. 가자미 넙치는 줬는데 가자미는 안 줬던 것 같아. 그죠? 와, 많이 판다. 얼마야? 만 넘나? 야, 너무, 이거 너무 그건데, 랜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3,000밖에. 자기 마음인가 봐, 그죠? 어, 두 개나 됐다. 잡초. 이건 뭐지? 경제를 살리자, 쇼핑 권장? DIY 권장? 아, 쇼핑을 좀 하면은 5,000불 살면은 주나 보네요. 아무것도 없네. 뭐 살게 있나 보자.
티슈? 갑티슈가 필요 없지. 조로도 필요 없고. 아까 전에 사과 묘목 하나 사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샀고. 하나만 있으면 돼. 그다음에 사과가 아니라 새총 물뿌리개 다 있지, 그죠? 해서 이용하실 서비스, 너굴 쇼핑, 비오톱 데님 철봉 이거 하나 살까? 비오톱이 뭐지? 아 이것도 하나 사자. 철봉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죠? 마스크는 있고 1번 공옷 이건 샀고 이것도 필요 없어, 그죠? 아 이거 레인부츠 하나 사자. 다음에 마일 교환, 마일로 교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2630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마일 여행권, 언제나 쓸수 있는 도구 레시피, 3000불, 도구도 쉽게 즐겨찾기. 이거 좋겠다. 아, 영수증 나왔어. 귀여워. 와, 진짜 이번 작품 대박인데요? 뭘 이해했단 말이야? 도구를 쉽게 바꿔둔 방법을 배웠다. 즐기찾기를 익힐 수 있다. 해보자. 역시 즐겨찾기는 포충망하고, 그쵸? 그걸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좋네. 왜 포충망이 없어? 뺄거 빼자. 연꽃잎, 오카리나 필요 없잖아. 이것도 필요 없고. 즐겨찾기로. 이거 즐겨찾기 돼 있는데? 아, 여기 있었구나. 빼기? 아니야, 됐어, 됐어. 또, 가자미도 즐겨찾기 해놓을까? 죄송합니다. 도구 딱돼 있고, 이거 편하다. 좋다. 그 다음에 박물관 한번 가보자. 자고 있나? 부엉 아저씨 자나? 부엉 아저씨, 새 생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새 생물 받아주세요. 지네. 여러분, 지네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기네입니다. 자. 지네 싫어하나 보네. 으아. 아, 독을 가지고 있구나. 부엉이 왠지 지네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황어. 네, 설명해 주세요. 아이고. 와. 그렇구나. 황어라는 게 뭐지? 우리나라에 강에 있나?
잉어는 들어봤는데. 어? 다 보였대. 야. 어? 그래. 내일 좀 할 수 있게 빨리 해라. 할 수 있냐? 어, 그렇구나. 와, 이제 박물관 생기나 봐요. 대박이다. 우리 아까 전에 갈매기랑 한번 대화를 하고 좀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서 저는 잘납니다. 자꾸 쓰다. 오이. 낚시의 달인이 되자. 도전 조개 캐기도 있네. 두 개 더 캐면 되는데? 아, 조개 캐기는 바지락 캐기 같은 거구나. 됐다, 바지락. 아, 이렇게 파기가 어렵지? 엉뚱한 데만 파고 있네. 여긴데, 어, 여긴데. 그렇지, 오케이. 어, 바지락이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미안하다.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 그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지? 뭐 친구한테 배신당해도. 그지? 진짜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죠? 어? 그래, 그게 없네. 왜 이게 즐겨찾기로 등록이 안 돼 있냐? 있어봐, 이렇게 해보자. 이거를 빼야 돼. 빼. 아이고. 빼.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낚싯대하고. 아, 여기다. 아, 나 등록하기. 그다음에 오카리나도 오카리나 등록하지 뭐, 그죠? 아이, 자꾸 이렇게 헛손질을 하냐. 자, 여러분 이거 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와, 뭐야, 문어다. 아, 갑오징어다. 와, 오징어다. 아까는 유성 떨어졌네. 아차.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자. 안녕히 주무세요.